가을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 때문인데요. 지금 소용돌이로 보이는 이 비구름이 느리게 동진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렸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절기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 속에 기온도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따라서 수능 당일에도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수능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내일은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따라서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해안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고요. 중부 내륙지방에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도 13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서해와 남해상에서도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이번 주말은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